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은 계양전기에서 나온 전기톱 LCS350L 모델 요 전기톱 언박싱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구성품이 뭐가 들어있는지, 사용하기 위해서 조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양전기 하면 국산 브랜드예요. Made in Korea. 국산 브랜드에서 이 350 모델이 예전부터 현재까지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전기톱은 여러 가지 회사, 여러 브랜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계양전기 부품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 잔고장이 적고, 그리고 국산, 그리고 부품 수급이 좋아요. 국산 브랜드이다 보니까 부품 수급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계양전기 350 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350L 그리고 400L도 있어요. LCS400L. 350L은 가이드바가 14인치, 400L은 가이드바가 16인치예요. 톱날, 사용할 수 있는 체인 톱날의 길이가 더 긴 게 한치수가 더 긴 게 400L 모델입니다. 요 350L 모델이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에요. 이제 이 내용물을 한번 꺼내볼까요? 뭐뭐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박스를 열고 구성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톱날이 하나 들어있고요. 가이드바. 자, 구형 모델과 다른 거는 가이드바에 팁 가드가 붙어 있어요. 팁 가드를 하면 이제 톱날이 사용하면서 이제 이물질이 끼어 있는 거를 얘가 이제 털어주는 거죠. 막아주는 거죠. 요거의 장점이 그냥 제 생각일 뿐인데 킥백 현상도 막아줄 수 있다는, 여기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톱날을 자르시는 분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가이드가 달려 있어서. 그래서 킥백 현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가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아주 잘 만들었네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요 스패너와 드라이버, 그리고 톱날, 요날, 오일이 같이 들어있어요. 설명서가 같이 들어있고요. 자, 요렇게 몸체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톱날을 조립을 해야 쓸 수 있잖아요. 자, 요 커버를 벗겨야 돼요. 요 커버는 13mm 스패너 사용하시면 돼요. 13mm. 요렇게 커버를 벗겨냅니다. 자, 속 안에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터가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이제 작동시키면 모터가 얘가 돌면서 톱날을 회전시켜 주고, 여기 구멍 하나 있죠. 요 구멍에서 톱날, 윤활, 오일이 나와요. 오일은 여기로 집어넣거든요. 여기에 자동차용 엔진 오일, 사행정 엔진 오일 집어넣고 사용하시면 여기로 오일이 나옵니다. 오일이 나오면서 톱날에 묻혀 주는 거예요. 회전하는 톱날에. 그리고 요거 요게 뭘까? 요게 톱날 장력 조절. 장력 조절하는 거. 요걸로 톱날 땡땡하게 장력을 조절하는 부수품입니다. 자, 가이드바. 계양. 자, 여기 보시면 91C, 14인치, 26P. 91에 26날. 톱날은 91에 26날을 사용하는 거예요. 14인치 가이드바입니다. 요 가이드바 사이즈가 14인치 요렇게 친절하게 써 있어요. 자, 톱날 끼울 때는 요 장력 조절 버튼을 최대한 풀어주세요. 최대한 풀어놓은 상태에서 조절하는 게 편합니다. 장력 조절하는 요거 있죠? 요 부분이 요 구멍에 끼워져야 돼요. 그래야 얘를 조절해서 장력 조절할 때 이 가이드바가 이렇게 당겨지거나 밀어주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 밑에 구멍에다가. 자, 요렇게
요렇게 요 밑에 구멍에다 요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자, 요게 체인 톱날입니다. 자, 요게 톱날인데, 요게 톱날이에요, 요게. 이 부분은 아니고 요거. 요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게 톱날이에요. 날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놓고.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여섯. 톱날이 26개. 자, 톱날의 방향을 생각하고, 요렇게 먼저 걸쳐줍니다. 걸쳐놓고, 가이드바를 올려요. 자, 가이드바를 올려요. 이제 톱날을 요 가이드바 위쪽에다 요렇게 올려주는 거야. 자, 몸체에 가이드바 자리 잡았어요. 톱날을 가이드바 위에다 올렸어요. 지금 텐션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헐겁죠? 요렇게 일단은 헐거워도 요렇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커버를 씌워줍니다. 커버를 씌워주고, 요 커버를 장착을 하는데, 이거 지금 세게 잠그지 마세요. 손으로만 잠그세요. 커버를 미리 잠궈 놓는 이유는, 이거 장력 조절하면서 이 가이드바가 이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커버를 먼저 잠가주는 거예요. 손으로만 잠가야지 너무 세게 조이면 이거 장력 조절이 안 돼요. 이렇게 손으로만 잠가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봐요. 그러면 여기에 십자 볼트가 있죠? 요게 톱날 장력 조절하는 거. 자, 요 부분, 요 밑에 부분을 잘 보세요. 이제 톱날이 쭉쭉 올라가는 거. 장력이 당겨지는 걸 봐보세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손날이 탱탱해져요. 야, 톱날이 쑥쑥 올라오는 게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자, 톱날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굴려봐요. 이게 어딘가가 아구가 제대로 안 맞았으면 얘가 안 굴러가요. 요렇게 손으로 돌렸을 때 스르르 하면서 굴러간다. 스르르 하면서 굴러간다. 그러면 자리를 제대로 잡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장력 조절. 여기서 텐션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 자, 몸체의 그냥 한 중간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살짝 당겨 보세요. 손으로 있는 힘껏 쫙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지그시 탱, 탱, 탱 당겨보세요. 탱 당겼을 때 얘가 그냥 빠지지 않을 정도. 얘가 너무 빡빡해도 체인 톱날이 금방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빠지지 않을 정도. 자, 저는 조금 더 조였어요. 요렇게. 지금 이렇게 빠지지 않을 정도. 요 정도 장력 조절이 됐다. 그러면 얘를 이제 꽉 조여주는 거예요. 너무 세게 조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그시 조이셔야 돼요. 너무 세게 꽉 조이면은 파손됩니다. 자, 요렇게 조이고서 톱날을 이렇게 굴려보세요. 요러면 조립 끝났어요. 체인톱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톱날의 윤활을 위해서 톱날 윤활 오일을 넣어야 돼요. 오일은 뭐를 넣느냐? 그냥 이런 일반 포사이클 엔진 오일 넣으시면 돼요. 그냥 자동차용 엔진 오일 그런 거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뚜껑 열면 여기 구멍이 나오죠?
넘쳤다. 여기 구멍이 작아서 저처럼 넘칠 수 있어요. 이거 넘치는 거 조심하세요. 자, 요렇게 엔진오일까지 넣었으면, 이 톱날 윤활해주는 엔진오일까지 넣었으면 그냥 전기 코드 꽂고서 사용하시면 돼요. 뭐 준비 세팅 다 된 거예요. 체인 요거 톱날 장력 조절 했으니까. 자, 전기톱 얘가 여기가 악셀레이터거든요. 그냥 눌렀을 때는 작동을 안 해요. 안전을 위해서 요 옆에 보시면 단추가 있어요. 스위치 옆에 단추가 있어요. 단추를 누르고, 단추를 누른 상태에서 악셀을 눌러야 작동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눌렀을 때는 작동을 안 해요. 단추를 누르고 자, 요렇게 옆에 단추를 누르고 스위치를 작동을 할 수 있어요. 단추를 누르지 않으면 스위치 자체가 눌리지를 않아요. 기계가 새 거일 상태에서는 뭐 제조 공장에서 다 테스트는 해서 나왔겠지만 일단 오일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이 톱날에 오일이 묻어 나오는지를 꼭 확인하고서 그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요거를 한 1분 정도를 계속 가동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자, 요렇게 지금 엔진오일 묻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 톱날을 봐도 촉촉하게 엔진 오일이 묻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오일이 묻어 나오는 거를 확인하고서 그때부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톱은 엔진톱에 비해서 뭐 조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죠. 그냥 톱날 끼우고 오일만 보충하면 끝입니다. 자,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형 대비 구형과 비교를 했을 때 요 앞에 팁 가이드가 붙어 있어서 요거 팁 가이드가 붙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톱날 회전이 이렇게 해요. 요 방향으로 톱날을 회전을 하는데 이제 내가 톱을 이렇게 자르거나 했을 때 이제 뭔가 장애물, 이물질 같은 게 껴있는 거를 여기서 이제 걸러주고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자르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자르게 되면 킥백 현상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보통 전기톱, 엔진톱 이런 기계톱을 사용하실 때는 요렇게 이면으로 절단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면으로 절단을 하셔도 톱날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긴장하고 팔에 힘을 꽉 주고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썰어야 돼요. 요렇게 이렇게 작업하시면 이런 위험성이 생겨요. 지금 내 얼굴로 날라오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전기톱과 엔진톱 어떤 게 좋을까요? 기계를 좀 다룰 줄 알고 사용하는 빈도가 많다 하시면은 엔진톱이 더 좋을 수는 있어요. 힘도 좋고 일단 이런 전기 코드가 없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아요. 대신에 사용량이 많지는 않다. 사용량이 많지 않고 전기는 충분히 끌어서 사용할 수 있다. 작업선을 늘어뜨려 놓고서 작업선이 있기 때문에 전기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저라면 전기톱을 사용할 것 같아요. 일단 전기톱 자체가 엔진톱처럼 까다롭진 않아요. 전기만 들어가면 그냥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엔진톱처럼 까다롭지가 않고 그리고 잔고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죠. 뭐 카뷰레이터가 막히거나 연료 이물질로 인해서 또 시동이 불량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이 전기톱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많지 않고 전기를 충분히 끌었을 수 있다 하면은 전기톱이 더 좋으실 거예요. 엔진톱은 만약 이 말 그대로 휴대성 이제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큰 힘을 요구한다. 큰 힘, 센 그런 걸 요구한다. 그러면 엔진톱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요렇게 간단하게 국산 브랜드 계양전기에서 나온 전기톱 LCS350L 모델을 조립하고 사용하는 요런
방법을 리뷰해봤습니다. 자, 전기톱이나 엔진톱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위험한 기계예요. 사용하실 때 꼭 안전에 유의하시고 쓸 줄 안다고 해서 몇 번 써봤다고 해서 그냥 휙휙휙휙 작업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큰 사고 납니다. 항상 사용하실 때 나는 이거 쓸 줄 알아, 많이 써봤어 했어도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